27일 오전 대구시 북구 합정초등학교에 영어 로봇 교사 인키가 첫 발령을 받고 교단에 섰습니다. 학생들은 로봇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영어 단어를 따라했습니다. 로봇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합니다. 또 학생이 단어나 문장을 말하면 정확한 입술 모양을 보여주며 발음을 교정해줍니다. 로봇과 함께 공부하니까 게임도 하고 그러니 모르는 낱말도 저절로 알게 되고 머릿속에 더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. 1m 정도 크기의 달걀 모양의 원격 제어가 가능한 영어 교육 전문 로봇은 바퀴가 달려 교실에서 이동이 자유롭습니다. 또 팔과 머리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음성과 시각 인식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. 수업은 필리핀 현지 원어민 교사가 직접 로봇을 원격 조종해 진행하는 방식과 한국인 교사가 교실에서 로봇과 함께 수업을 해나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원어민 선생님하고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로봇하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조금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도 말할 때 부담 없이 잘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한편 지식경제부와 대구시, 대구시교육청 등이 사업비로 총 16억 원을 투입한 보조 로봇은 지식경제 프론티어 지능로봇 사업단이 발명했으며 타임지에 2010년 세계 50대 우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인터넷 경북일보 김준하입니다.